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희생 절차에 대한 것을 아니, 결정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시기를 하기를 바랍니까? 한진해운을 살리기를 바랍니까? 누가 운영을 하든 해운업은 살려야 된다고 누가 운영을 하든을 항상 단서로 붙이시는 것은 나는 손 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기회가 준다면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인수를 하든 뭐 이미 말신창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손 떼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법정관리에서 나간 것이 이미 보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 살리려면은 신규 운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1조 2천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돈은 그러면 어디서 충당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없지만은 법원에서 판단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단이 사재 출연 요구에 400억만 내셨는데 그게 대주주로서 국민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국적해운사를 운영했던 주주로서 합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0억에 대한 것은 경영인에서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회에서 지금 하선을 못하는 선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선 400억을 법적의 한진해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최은영 회장은 100억 내면서 내 재산의 3분의 1이다. 그러니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400억은 그러면 우리 조 회장님 사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재산은 모르지만은 재산 모르세요? 한 20% 정도 됩니다. 20% 됩니까? 그럼 5분의 1 내셨어요? 네. 예. 그 최은영 회장이 3분의 1 냈는데 3분의 2는 정당하게 벌어든 돈일까요 그게? 회사 거덜내면서 지금 챙긴 돈이죠. 우리 그 조 회장께서 진정으로 이 국적해운사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은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기업주는 망해도 기업은 살린다는 각오로 임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회장에 5분의 대해서 1 내놓고 이제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정부가 이런 자세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적해운사를 지금까지 맡긴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 회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니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많은 반개 회사가 있는데 그 반개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400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의 5분의 1인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분의 1 내놓고 해운사 살려야 된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지금 법정관리 들어간 이상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억울함을 토로하실 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뭐 억울함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정책과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는 얘기한 적이 그럼 없습니다. 한진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인이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2009년부터 2005년부터인가 저희 동생이 죽은 한진해운 후에 한진해운 네. 부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한진해운 부실에 대해서 네. 모르셨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한진 법적으로는 한진그룹이지만은 한진해운은 독립적인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3년부터 14년까지 유스홀딩스의 등기이사 맞죠? 등기이사로 네, 계셨죠? 등기이사였습니다. 네. 최대 주주가 대한항공이고 대한항공 대주주시죠? 그렇습니까? 그때는 최대 주주는 아니었습니다. 이대주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과 다름 아니죠. 지금 아, 제가 조 회장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그 국민들이 이 장면을 지금 다 보고 있을 텐데 이거 내 책임 아니다. 그리고 5분의 1 냈는데 그거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뭐 정부가 알아서 하든지 뭐 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도대체 국적해운사 천문학적인 전 국민들의 돈을 지원받아서 한 국적해운사가 이렇게 물류 대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할 말인가? 참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들께.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더 이상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저는 인수한 후에 그것 때문에 인수를 했고 인수한 후에 법정까지 들어가기까지 노력했습니다. 그 산업은행 은행장께서 한지는 내 팔을 자르겠다는 결의가 없다. 유동성 대책도 없다. 그래서 법정관리로 갔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한진해운을 인수하기 전에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SOIL의 주식을 팔아갖고 한진해운이 부실한 한진해운을 인수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현대상선은 자회사 현대에너비차를 갖고 있었지만은 현대 한진해운은 자회사가 없었고 파산 도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한진그룹이 인수해서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 자금 투입에 알짜 자산인 SOE를 매각한 돈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그렇게 한진해운 현대상선 이상의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책임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전 참으로 통통할 만한 일입니다.